여유롭고 한적한 어느 날 오후, 나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실은 귀찮아서 밀어놓았던 열흘치의 빨래를 몰아서 한다. 아유, 심심하다. 뭐 할 거 없나.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몸은 나른하다. 그런데 잠은 오지 않는다. 아, 심심해. JJTV 구독 플리즈. 요즘 나에게 유일한 취미생활이 있다면 바로 마블 영화를 한 편씩 클리어하는 것이다. 영화도 재미가 있고 시리즈가 뭐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아, 이번엔 어떤 영화를 봐야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홈커밍. 4,000원 결제. 아, 잠깐. 영화를 보기 전에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말았다. 국산 팝콘 그리고 콜라,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 군것질 할 거 하나 딱 입에 물고 영화를 볼 때면 그만큼 세상 편하고 평온한 일이 없다. 사실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을 취미로 가지고 있진 않았다. 예전에는 이렇게 극장까지 가서 영화를 혼자 봤었다. 사실은 영화를 혼자 보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느샌가부터 극장에 가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다. 그냥 집에서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 과자 하나 끼고 영화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절대로 혼자서 극장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Can you smush it down real flat? Thanks. You got it, boss. How's your eye? What the fuck? 영화는 정말 재밌었지만 이렇게 집에서 영화를 본 뒤에는 항상 허리에 통증이 찾아온다. 내 방에는 따로 텔레비전이 없어서 컴퓨터의 모니터를 쳐다보며 불편한 의자에 앉아 한 자세로 계속 영화를 보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의 유일한 취미생활인다. 근데 이걸 이렇게 불편하게 보고 있느니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편하고 즐거운 취미를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스치듯이 지나친 광고가 기억이 났다. 얼마인데 그랬어? 49,800원.
49,800원. 49,800원. 이 돈에 내 머릿속에 계산기는 떼굴떼굴 굴러가기 시작했다. 보통 혼자 영화관에 가면 영화 티켓으로 10,000원 쓰고, 팝콘 큰 거 콜라 대짜 먹으니까 세트로 또 10,000원 쓰고, 그러면 20,000원. 영화를 두 번 반 볼 돈이면 이걸 살 수 있는 건데. 하하. 야, 근데 이거 사면 스크린도 사야 되잖아. 빔을 쏴서 볼려면 스크린이 있어야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18,900원. 5만원 가까이 하는 빔 프로젝터와 2만원 가까이 하는 스크린, 이 두 개를 합치면 7만원. 집에서 영화를 네다섯 번만 봐도 충분히 뽕을 뽑을 수 있는 금액이다. 오케이. 사자.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 누워서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집어 먹으면서 저쪽을 보고 저쪽에다가 스크린을 딱 설치를 해놓고 요 자세 아무 자세나 다 볼 수 있는 거야. 기다리던 나의 소중한 보물들이 도착하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택배를 열어본다. 아유, 너네 거 아니에요. 아유, 얘들아. 손바닥만한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 이제 설치를 해볼 차례다. 미리 점 찍어놨던 자리에 스크린부터 설치한다. 좋았어! 좋았어!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치대에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한다. 사용 책자에 나온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고 일단은 전원을 켜본다. 불을 끄고 간단한 설정도 해준다. 자, 그럼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일단은 내 동영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해본다. 엄청나게 밝고 엄청나게 화질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신날 정도는 된다. 오. 여러분, 특별하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가 좀. 역시나 모든 게 다 완벽할 순 없는 SNS 광고템. 나는 이미 뭐 잘 알고 있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스피커를 떼와서 빔 프로젝터에 연결을 시킨다. 재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저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핑크색인데 이렇게 메탈 스타일로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좋아. 똑같이 가보죠. 네. 좋아. 준비를 했고요. 치는 것부터 가볼게요. 소파에 앉아서 사운드의 빠방함을 느껴본다. 광고랑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진다. 톤 깨끗합니다, 여러분. 의심하실 거 없죠? 묻어나지 않느냐, 안 지워지느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다. 이제 영화를 보며 먹을 간단한 요리들을 해볼 시간이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옥수수 알갱이를 넣는다. 버터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휘휘 저으며 섞은 뒤 조금만 기다려주면 솔직히 이렇게 격렬하게 튈 줄은 몰랐다.
까바박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완성된 버터 팝콘을 볼에 옮겨 담는다. 그리고 이번엔 팬에 설탕을 넣고 물을 약간 부어준 뒤 끈끈하면서 달짝지근한 마시멜로우 스프레드를 함께 넣어준다. 야, 이 마시멜로우의 끈적하고 달달한 그 살찌는 맛, 왔다. 휘휘 저으면서 잘 녹여준 뒤에 팝콘 위에다가 샤르르르르 뿌려준다. 잘 섞어주면 이렇게 꾸덕꾸덕한 마시멜로 설탕 팝콘이 완성! 존맛탱! 다음은 접시 위에 나초 과자를 올려주고 양파를 송송송 썰어서 그 위에다가 올린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그 위에 올려주고 피자 치즈 그리고 체다 치즈. 전자레인지에 5분 돌려주면 이렇게 나초로 만드는 간단한 피자가 완성이 된다. 완성된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다가 잘 세팅을 해주고 애들한테도 간식을 줘서 관심을 약간 돌려놓는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 영화를 틀어보자. 예전부터 꼭 한번 가지고 싶었던 나만의 영화관. 내 맘대로 소파에 앉아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 I will tower over the mountains and frost-bitten battlefield. I've been having this recurring dream lately. It's just a silly dream. Signs of an overactive imagination. Possibly. Perhaps we can come to an arrangement. Yes. 비록 엄청나게 좋은 시설을 갖춘 고급 영화관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세상 편하게 영화를 볼 수가 있다. 소박하게 꾸며놓은 내 방 안의 작은 영화관. 이곳에서 나는 평온함과 작은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영화를 세 번만 더 보면 운전을 뽑는다.